여러분 가정가정마다 안과 교도로 변화하시길, 저 하늘에 계신 신령님과 여기 계신 경찰 나리님과 저기 계신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아, 예. 줄여드릴게요. 아, 예, 예. 예, 줄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줄여드릴게요. 아유, 우리 경찰님한테 정말 수고하신다고.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 어지간 신표 정신이 정말 특출해, 특출해. 아유, 진짜 지랄. 밥 먹고 비싼 밥 먹고 할 일 없나? 아유, 진짜 지랄들이에요. 내리면 더워. 여기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여기 올리면 얼마나 시원한 줄 알아, 양 막바람 쳐서. 근데 여기는 지금 막아놨잖아. 막 시발바래하고. 그러면 우리 안 보이잖아. 여기서 뭔줄 알아, 느끼하러. 소금 봐야지, 알지. 그거 그냥 더요. 작게. 작게라도 더요. 자, 계속 이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 그거 말고. 거기까지 소리 자주도 안 나는데. 우측에서 왜 거, 내려올 거. 계속 이어서 가야지. 힘이 나는데. 이거 아닌데. 와요! 어? 내가 갔네? 갔어? 갔어? 회사 못 까먹고. 정신도 다 까먹고. 과자도 까먹고. 빈손으로 떠나는 우리 내 인생 찬란한 사랑 찬란한 사랑 숙자 살자 욕심으로 돈 많이 벌어놓고 뭐 할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런 데 와서 돈도 팍팍 쓰고 애들 막걸리만 먹지 말고 그냥 자식 새끼들 주지 마시고 엄마 다 쓰고 가 알았지? 아무 소용 없어요. 한번 엄마 올 때는 순서 있어도 갈 때는 순서 없대. 오신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 부디부디 건강하시고 여기 단비를 보면서 희망을 얻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시겠죠?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수밖에 없어, 그지? 아유, 우리는 날이 이런 거 좋아하는데, 꼭 이렇게 있잖아, 이상하게. 아침에는 또 신고 안 하고, 저녁에 늦게 신고 안 한다. 사람 이빨이 모였을 때면 누가 보고 서 신고하는 거야. 걔네들은, 저는, 뭐? 개시를 못해가지고. 개시 못했어야지? 에휴, 지랄하고. 여태까지 개시를 못했대. 그 뒤에 오신 분들이요? 우리 좀 여 하나만 개시해주세요. 우리 맹구가요? 큰절하고, 가니까. 또 어디서 또 오늘 한복을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냐, 진짜. 내 것만 더 이쁘다, 야. 다음에 나 한복 빌려올 줄 알았지? 발 꼬이잖아, 배가 나와서. 그냥 인사하지. 여러분들, 성의가 부자 계시면서라도 하나씩만 팔아주세요. 여 하나 3,000원, 두 개 5,000원이고요. 누룽지는 하나에 5,000원인데, 오늘 특별히 명절 전이라, 세 개 10,000원씩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뿌리치지 마시고, 하나만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 뭐야 가셨지? 나름이 간다 이거지. 가라 이거야. 나는 계속 하려니까. 왔어 왔어. 내 팔자야. 알았어. 조그맣게 할게요. 조그맣게 하래. 조그맣게 하래. 지금 몇 시나 됐지? 그러면 어차피 나리님도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가서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오줌도 좀 싸고 출출하시면 여기가 없고 보리밥도 한 마리 잡수고 어? 감옥 뭐다? 집이 어딘데? 집구석이 어딘데? 뭐 얼마나 멀길래 집 감옥 뭐다? 어? 인천시하고